반갑습니다. 2024년 4월 25일입니다. 바로 이런 게 몰빵반이거든요. 예, 정말 대단하죠. 예, 위너스 TV에서 하는 게 바로 이런 게 바로 몰빵반입니다. 자, 내일 추천주 그리고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송을 계속해서 봐주시고 계신데요. 감사드리고요. 내일 어떤 일정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어떤 거또낼 수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은요, 12월, 아, 10, 와, 이러노. 4월 26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내일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내일 특별한 일정은 없는데, 어쨌든 지금, 시간이 너무나 빨리 잘 가네요. 예, 진짜 너무나 빨리,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간다. 이래 보시면 되고, 특히 5월달에 이제 다가옴에 따라서 이제 HLB가 FDA 승인, 말 그대로 승인이 이제 아마 메인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HLB 자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5월 16일인가요? 예, D-Day가 5월 16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종목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사놔도 저는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예, 충분하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자, 이 승인이 있는 거는, FDA 승인이 있는 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뭐 승인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로또 1등 걸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아주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저는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HLB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저의 매도 사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내일 추천주 똑같이 HLB 요거는 계속해서 제가 뭐 지금 거의 5개월째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막 그냥 한 놈만 파야 돼요. 여자도 한 사람만 좋아해야 돼요. 두 사람, 세 사람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막 집안이 막 풍지박살이 나요. 완전히 진짜 한 사람만, 진짜 한 사람만 안달이도 한 사람만 걷어야 돼요. 두 사람 걸리면 어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잘립니다. 남자분도 잘 들으세요. 두 사람 안달이 걸면 잘려요. 잘립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만 안달이, 아 이거 2개네. 이거 방금 이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한 사람만 안달이 걸면 돼요. 한 사람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두 사람 걸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좋아해도 HLB 한 사람만 끝까지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말을 하니까 내보고 맨날 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주 SP 소프트 마찬가지로 자리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예, 아주 자리 아주 좋습니다. 9% 빠졌죠. 왜 이딴 거 추천하느냐? 자리가 좋기 때문에 닥치고 그냥 사시면 돼요. 자, 요거는 단기 스윙 잡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종목은 3000단 제약. 요것도 굉장히 자리 좋습니다. 예, 단기 스윙 네 번째. 그리고 알테오젠 요것도 자리 좋습니다. 예, 알테오젠 단기 스윙 자리 좋습니다. 자리도 좋고 재료도 굉장히 좋아요. 3000단 제약은 앞으로 재료가 계속 나옵니다. 이거 사라고 할때 사세요. 형님들 아시겠습니까? 개잡주 사가지고 처 물렸다고 연락 오지 말고 사라고 할때 사라고, EID 같은 거 사가지고 시접 물렸다고 연락하지 말고 사라고 할때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료가 좋다고. 알겠습니까? 짜뜨고 나발이고 재료가 좋다고. 한 사람만 걷어야 된다고. 자, 넘어가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는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면요. 에코프로 10봉인데요. 자, 에코프로는 지금 오늘 액면 분할이 되고 다시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액면 분할이 뭡니까? 수량이 늘어나고 거래가 활발하게 되기 위해서 액면 분할을 하는데요. 최근에 대형주, 최근은 아니지. 예전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했었죠. 삼성전자가 220만 원대인가? 뭐 그때 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 에코프로는 이랬든 저랬든 웃잤든 어쨌든 대장주예요. 전기차 대장주죠. 그래서 이 전기차는 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한 축을 맞는 하나의 테마입니다. 그냥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건설이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이런 애들은 다 죽었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조선주 쌓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조선주 쌓으면 크게 먹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때 사야 됩니다. 근데 그때가 꼭지였어요. 웃기지만. 그런데 이 전기차는 지금 현재 하나의 축을 맡고 있는 테마주인데 이게 지금 조선주나 이런 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전기차는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걸 추천하느냐? 자, 지금 현재가 바닥입니다.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 자, 지금 현재가 최저점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최저점으로. 자, 이거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자, 월봉 보시면요. 150만 원 할 때가 2023년도 7월 달인데 그때 지금 30만 7천 원이었지 않습니까? 이거의 절반까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라고 액면 분할을 한 겁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사놓으면 이 대장주는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 물린 개미들이 겁나게 많아. 왜 처음 물리냐고.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물리는 거라.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물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면 돈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닥에 있을 때 사면 돈이 된다. 이래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는 그래서 단기 수익이 단기, 중기, 장기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삼성전자처럼. 어떻게 보면 배당도 나올 거고, 예, 배당도 나올 거고, 굉장히 지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처참하게 다 깨졌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는 저는 안 깬다 보거든요. 10만 원 이하는 절대 안 깨진다 봅니다. 그러면 액면 분할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HLB 장대 양봉을 먹고 싶다 하시면 사놔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은 한 사람만 좋아해야 돼요. 두 명, 세 명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잘려버려요. 자다가 진짜 잘려버린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위너스 TV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정말 5757-9541로 절실하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또 먹게 해드립니다. 지금 5월 말에 HLB가 아니라 5월 말에 터질 정보주가 있어요. 터집니다. 이것도 한 사람만 좋아하기 때문에 터진다고. 두 사람, 세 사람 좋아하면 안 터진다고. 그래서 5월 말에 터질 정보주가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5757-9541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개미는 뭉쳐야 한다. 혼자 하면 다 틀린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고맙습니다.